하늘 아래 고봉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천상의 고원. 남한에선 오직 이곳만이 고원이란 이름을 가졌습니다. 산들이 철옹성처럼 둘러친 높고 외진 세상. 하나 그곳에도 마을이 있고 험준하고 멀지만 길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과 가까운 그곳 호남의 지붕 진안 고원으로 갑니다. 전라북도 내륙에 자리한 진안 고원. 노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형성된 해발 500m의 이 고원은 무주, 진안, 장수 세 개군에 걸쳐 있습니다. 고원은 산들의 세상입니다. 그 동쪽은 덕유산, 백운산 등이 그 서쪽은 만덕산, 운장산 등의 고봉으로 끝이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웅장한 기맥을 자랑하는 진안 고원. 그중 대표적인 진산으로 손꼽히는 것이 진안의 운장산입니다. 해발 1126m의 노령산맥의 주봉. 진안 고원을 거느린 그 비범함 때문이었을까요? 산은 옛부터 영험하기로 유명했다죠. 한 산악회가 이곳을 찾은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기가 이제 많이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기를 받으려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한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건강이 잘 이제 안전 산행 때문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기 센 데 와서 이제 지내려고. 산악인들은 매년 초에 시산제라는 산신제를 지냅니다. 유세차 단기 4345년 임진 2월 초닷새 천지 신명이시여. 산신께 한 해 동안 산에 오를 것을 고하고 무사 산행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죠. 바람치더라도 늘 그대로 자연의 오묘한 진 면목을 보고 느끼며 진안 고원의 지붕을 이루며 장대한 능선을 거느렸으니 시산제를 지내기에 이만한 명당도 없을 듯합니다. 그 굳건한 산세만큼이나 버팀목이 되고 오랜 믿음의 터가 되어 온 운장산. 진안 고원의 드높은 위용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고원이 품은 것은 비단 고봉만이 아닙니다. 골골마다 물 또한 품고 있지요. 진안 고원 남쪽에 위치한 진안 배분면의 팔공산. 아, 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산 중턱에 귀한 옹달샘이 하나 있습니다. 섬진강의 발원지 대미샘입니다. 이 물을 먹고 만수 몸이 만수무강에 비옵나이다. 산봉우리를 뜻하는 대미. 아, 물맛 좋구나. 사철 마르지 않는 이 샘이 210km에 달하는 호남의 젖줄 섬진강의 탯자리입니다. 북쪽으로는 성각산,
1140이라는 그 삼각산이 있고, 이 길로 쭉 올라가서 저 남쪽으로 타고 가면, 능선을 타고 가면 장수 팔공산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마주 보는 산은 성수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